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려고 요셉을 침상으로 불렀는데 근데 참 이상해요. 2절을 보시면 같은 한 구절인데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야곱이라고도 나오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나오고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 같은 이름인데 굳이 왜 한 자리에서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아주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기 위함인데요. 야곱은 옛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새사람이었죠.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활함, 사기꾼, 그렇죠? 야비함, 옛사람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새 이름인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하나님의 방백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옛사람, 야곱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사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그 세 번째 단계가 보니까 서로 축복기도 하는 거잖아요. 나누기. 그때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야곱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로, 새 사람으로 축복을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애가 일기를 썼대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늘 좋은 말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빠는 저에게 좋은 말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좋은 말로 할 때 잘해? 너 좋은 말로 할 때 먹어? 우리 아빠는 늘 저에게 좋은 말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로는 달라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금 야곱은 마지막 요셉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면 달라진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부잣집이면 아마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아들아, 아파트는 있어야 되고 둘째는 어느 땅이 요즘에 이렇게 오를 것이고 셋째는 아버지가 돈이 얼마큼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나눠서 쓰고 또 어떤 아버지는 네가 이 아버지의 한을 좀 풀어다오. 그죠?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한을 전수하지 새로운 비전을 전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 세상적인 부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믿음의 사람, 이 유언부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실 그럴 때가 오신다면 반드시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국교회사의 유계준이라는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평안남도 출신인데 어렸을 때 13살에 이제 가게를 하다가 이게 잘 안 돼서 이제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좀 먹고 살려고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사서 가서 어느 가게 점원으로 이렇게 취직을 해서 일하다가 돈을 조금 모으고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동네에서 이제 뭐 이렇게 불량배 같은 좀 으쌰으쌰 하는 말빨이 센 이제 그런 사람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길거리에 가는데 서양 귀신 같은 사람들이 보더니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꼴사납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은 이제 한국말도 조금 부족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라 불렀습니다. 조사. 마패 선교사의 조사였던 한석진,
또 홀선교사, 홀선교사는 유명한 이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의 조사였던 김창식 이런 분들과 함께 다니고 전도하니까 굉장히 꼴사 나온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유진데 내가 힘센 사람인데 지들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왜 이렇게 난리치면서 다니는가. 근데 그때 마침 나라에서 법령이 조선인들을 전도하지 말라는 이런 법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잘됐다. 그래서 유계준이 이 전도한 사람들을 다 고발해서 잡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가에 가서 잡아가게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춘향전 보는 것처럼 막 전도하는 사람들 막 벌떼기도 때리고 막 줄이도 틀고 막 곤장 때리고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죽게 될 만큼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게 된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마페 선교사님이 너무 안 되겠으니까 당시 고종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탄원서를 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좀 좋게 봐달라고 사면을 좀 해달라고. 근데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고종 황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이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죽도록 매맞아가지고 갇혀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어느 날 또 길거리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계준이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징하다 징해. 저렇게 맞고 매맞고 고생을 했는데 저 전도한다고 누구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밤나는 것도 아닌데 저게 뭔데 저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나. 자기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제 분위기가 이제 싸움 날 분위기잖아요. 막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나를 고발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이런 분위기 똑같아가지고 막 긴장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두 사람이 오더니 자기한테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유계준이 여기서 이제 마음문이 확 열립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내가 이 사람들을 고발해가서 이 사람들 가가지고 죽도록 맞고 매맞고 나왔는데 오히려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를 축복한다고 그러고 전도를 하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시던 산정령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고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시고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 감옥에 가 있는 동안 5년 4개월 동안 이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의 생활비를 이 유계준이 다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의 옷바라지를 다 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순교하셨을 때 일본 사람들 무서워서 아무도 이 장례식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유계준이 자기의 사비로 목사님 장례를 다 치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맞고 너무 좋았는데 북한 공산당이 또 금방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때려 부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산정령 교회를 다 때려 부시고 이제 없어지는 가운데 이분이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의 집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이분의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또 1950년 6.25가 터지고 다 죽게 되자 교회도 이제 없어지고 유계준에게는 육남 이녀가 있었습니다. 육남 이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평양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남쪽으로. 근데 당시 뭐 먹을 게 뭐 있었겠습니까? 주먹밥 하나 들고 너희들은 다 남한으로 내려가라. 아니 아버지 같이 가셔야죠. 나는 여기서 교회를 지키다가 하늘나라로 가겠다. 우리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만나자. 그리고 주먹밥을 주고 그 육남 이녀를 다 남한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유계준 장로님은 교회를 혼자 지키시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시죠. 근데 이제 이 자녀들을 육남 이녀를 남한으로 보낼 때 마지막 유언 뭐라고 남겼냐면 너희는 남한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동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 야곱처럼 변화된 사람, 새 사람으로서 남기는 아버지의 정말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병 걸린 사람이 많아서 다 죽어가니까 너희들은 다 약사가 되고 의사가 돼서 병원을 세우고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주는 의사가 되라. 그리고는 이제 육남 이녀를 중학방 하나만 주고 내려보내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계준 장로는 순교하게 되고 이 육남 이녀가 주먹밥 하나만 들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첫째 아들 유기현 박사입니다.
하버드 의학 박사를 졸업해서 국립의료원 원장이 됩니다. 차남 유기영 박사입니다. 서울 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치대 교수가 됩니다. 기독의사회 회장이 됩니다. 삼남, 이분은 이제 서울대 약대를 들어가는데 이분의 양력은 좀 독특해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또 의대를 졸업하고 마지막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서 서울대 졸업장 3개나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 갖기도 어려운데 예. 또 사남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도 유명한 유기천 박사입니다. 이분은 의대는 들어가지 않으시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셔서 서울대 구대 총장님을 하신 분이에요. 너무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학생들도 이분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또 5남 유기신 박사, 시카고 의대를 졸업하고 연대의대 교수가 되고요. 6남 유기남 박사가 미국 UCLA 의대를 졸업해서 UCLA 교수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너희들은 다 의대, 약대를 들어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의사가 되라. 근데 이제 육남 말씀드렸잖아요. 이녀가 또 있어요. 이녀. 작년은 유기옥 박사, 누가 의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누가 병원인데 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이 누가 병원 초대 원장입니다. 둘째 딸 유기숙. 이분은 약대를 가셨는데 동경대 약대를 가시고 숭실대 총장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남편이 누구냐면 경제부흥에 큰 기여를 하신 이 부총리와 이 경제위원장을 하신 이한빈 박사님이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총리 중에 그래도 역사적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숭실대 총장을 하시고 소망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르쳐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무리 잘 살아서 아이들을 뒷받침한다고 해도 이렇게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믿음의 신앙 하나 유산만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갔더니 물론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다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이러한 축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자, 오늘 3절 한번 4절 볼까요? 이 가정에 어떤 복이 있는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달라진 사람,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복 주셨다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살아있는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루스에 서 있을 때, 자기 도망자였을 때, 아무것도 빈털털이었을 때 전능자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6.25 터져가지고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사실은 복받을 사람이 불가능하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는 장자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실력이 좋았어요. 자기는 에서에 비해서 실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에서는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 다녔어요. 도망자였어요. 빈털털이었습니다. 자기도 사기꾼 구질이 있는데 더 사기꾼 같은 라마 만나서 다 사기꾼 다 없어지고 라헬 만나가지고 라헬 일찍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한국 영화로 찍으면 그냥 맨날 술만 마시고 그냥 죽어야 될 그런 팔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딱 두 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체험시켜주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신 겁니다. 안 될 이유가 많은데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때까지 그리고 후대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그 복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 될 사람이지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계보에서 흘러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된다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축복을 사모하시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양육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야곱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축복하고 나아간다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했잖아요. 야곱도 그렇게 안 될 상황 가운데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유계준 박사님도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가정에서 뭐가 그렇게 잘 되게 했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가정이었지만 자녀들에게 정말 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 있는 법을 가르쳐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게 말씀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믿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로 하나님 삼아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